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먹방제 떵게요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, 이제 달링 아시죠? 달링에서 이번에는 머핀 가지고 왔습니다. 원래 초콜릿 두 개 시켰는데 다른 게 왔어요. 호두인가? 잘못 와가지고 세 가지 호두 먹고요. 이거는 이제 블루베리랑 이제 치즈랑 섞었어요. 그리고 안에 보시면요, 안에 보시면은 이제 들어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요. 이거는 서비스로 주셨습니다. 서비스. 서비스. 역시 많이 시키면 서비스가 있어야 또 사람들 더 많이 시키거든. 이것도 서비스. 서비스가 되게 좋지. 기분이 그지. 사람을 좋게 만들지. 맛있게 먹어. 이건 딸기 쉐이크예요, 여러분들. 네. 네. 저 디저트 먹을 때 되게 좋아해요. 와, 여러분들. 아, 너무 좋지. 딸기 쉐이크. 목에 넘기는 그 느낌이. 슬러시처럼 약간 사르름 알죠, 여러분들? 사르름이 싹 목구멍에 막 덜컥덜컥 넘어가는 거. 아, 좋네요, 역시. 여러분, 쉐이크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아, 나 바나나 쉐이크도 되게 좋아해. 나 요거트 쉐이크 좋아하는데. 요거트 쉐이크 맨날 거. 아,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뭐부터 먹지? 우리 동생이 초코 먹고. 아, 일단 같은 거부터 먹자. 아. 이게 그 우리 동생 이거 먹어봤나? 아니, 이게 뭐지? 이게 이게 아몬드 거야. 아몬드 머핀. 여기 보시면요, 여기 이제 꿀이랑 막 엄청 발려있어요. 위에 이제 아몬드가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크림이 있어요. 이렇게 크림 이거 숟가락으로 딱 얹어서 먹으면 됩니다. 저 이거 자주 먹었어요. 네, 여기서 자주 시켜 먹다 보니까 저는 자주 먹었어요. 와, 엄청 여러분들 이게 와. 딱 이렇게 고급 느낌으로 숟가락으로 딱 떠서 이렇게 싹 해서 이런 느낌. 크림도 달라요. 되게 우유 크림 같은 되게 부드러운 크림이에요. 촉촉해요. 되게. 그래가지고 오. 와. 와, 이거 진짜 부드러운 거 봐봐. 아, 물 드시죠. 통생 숟가락 있다, 숟가락. 응? 되게 부드러워요. 야, 어울리네 이게 크림이나. 와, 여러분들 이게 크림이랑 야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막 이게 뜯어져 맞지? 조심히 들어야 돼요. 약간 조심히 들어야 돼. 우리 한 개 고마워요. 우리 엄청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요 저. 그래서 빵은 카스테라 빵. 와, 너무 맛있다. 와,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두 개더 한번 올려서 먹죠. 어제 떵수이가 먹다 남은 두 개더를 딱 이렇게 한 바가지 딱 올려서 이런 느낌. 엄청 여러분들 머핑이라고 좀 뭐 퍽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퍽퍽하진 않네요. 이거 생크림이에요. 생크림 우유크림인가? 엄청 부드러워요. 아침 머리 제일 잘 어울려요. 와, 두 개도 먹어봐라. 어때? 두 개 동생 딱 올려봐. 딱 올려가지고 먹어봐. 와, 장난 아니네. 두 개도 딱 역시 두 개도입니다. 두 개도 싹 올려서. 이게 달링인데 리뷰가 엄청 많아요. 이게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. 여기도 올해까지 하던데 맞지? 너무 그 빵 막 떨려요. 오, 먹방? 어? 빵이 뭐 너무 부드러우니까 막 뜯어져요, 뜯어져. 맛있네. 엄청 맛있지? 그냥 여기다 넣어서 막 비벼 먹듯이 먹을게요, 약간.
와, 자꾸 흘리네, 이게.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. 달링, 달링. 약간 케이크처럼 이렇게 섞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넣어서 떠먹듯이. 왜냐면 이렇게 자꾸 흘리니까 이런 식 떠먹는 피자처럼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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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맛있어. 와,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이번 두 개까지 섞어서 한번 먹어. 와, 진짜 떠먹는 피자 같아요. 뭔 말인지 알죠, 여러분들? 떠먹는 피자. 아이스크림까지 딱 넣어서. 두리안 어디서 팔아요? 태국? 태국 팔지 않나? 그 태국 가서 두리안 먹으러 와요? 너무 맛있어. 달링에서 샀어요. 여기가 이제 디저트 파는 곳인데 되게 많이 팔아요. 달달하다 그냥, 여러분들. 그냥 생크림 같아. 생크림, 그냥 생크림. 네. 네, 저 여기 자주 시켜 먹거든요. 그래서 많이 먹어봤어요. 어떻게 먹는지. 네, 전 디저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생크림. 네. 맛있네. 저희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인터넷 주문은 안 될 거예요.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와플. 이제 블루베리랑 치즈 섞었어. 아, 블루베리랑 치즈 이렇게. 안에 보시면은 블루베리랑 반 초크 반 블루베리 엄청, 반 치즈 반 돼 있어요. 엄청 이뻐요. 야. 이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다. 와, 치즈랑 블루베리랑 만나는 조합이, 여러분들. 브라보네요, 그냥. 떡김이 제 남자친구 후임이랑 닮았대요. 혹시 그 못된 선임 아닙니까? 그 남자친구가? 저를 못되게 했거든요, 그 선임이. 혹시 그, 응? 그 남자친구 이름이 그분 아니야? 초코 뺏어먹었다 혼낸 사람? 어. 나쁜 사람이네. 감히, 어? 당장 헤어지세요, 응? 운동이 안 좋거든요, 그 선임은, 진짜. 여기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. 빵이 스며들지 않게끔 해주는 건가? 이렇게 다 담아서 주더라고요. 식지 않게끔 하는 건가? 아, 맛있어요, 여러분들. 보시면 이제 블루베리 위가 있죠. 위에 블루베리, 아래가 치즈돼 있어서 반씩반씩 섞었거든요. 가격은 이제 추가하는데 1,500원. 이거 두 가지 추가하는 1,500원이고, 이제 여기다가 이제 누텔라도 추가할 수 있고, 더 할 수 있어요. 와. 근데 뭐 이렇게 안 찍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것 같은데? 식감은 엄청 막 부드럽고 그렇지 않아요. 약간 딱딱한 느낌, 살짝 딱딱한 맛, 딱딱한 맛. 방탄이 뭐예요? 방탄이요? 방탄? 방탄? 방탄. 먹방 때 방탄 좋아하냐 물어보는데? 뭔지 모르겠어요. 쓰는 방탄? 근데 블루베리 맛이 많이 나요. 여기 많이 있거든요. 많이 돼 있어요. 다 있잖아요. 그래서 맛이 많이 나요.
약간 이거는 좀 이제 딱 말랑말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살짝 올려도 먹어도 바삭하지 않은데 약간 살짝 그 무슨 빵이냐면요 약간 딱딱한 빵이 뭐가 있지? 아, 이 하얀색 음료수 뭐냐고요 이거? 이거 어떻게 음료수입니까? 뭐 빨대 찍어가지고 그냥 그럼 이거 아 이렇게 먹으면 음료수입니까 이제? 음료수인데? 어? 굿 아이디어인데? 야, 나오고 있어 나와요 진짜 이건 많이 뻑뻑해요 고급진 음료수군 뭐야 전 방탄에서 그 사람 좋아해요 그 누구지 노래? 아 내가 맨날 부르던 노래 있는데 아 근데 이거 크림만 먹어 맛있다 이거 와 이거 서비스다네 어제 디저트 먹었던 거잖아 여러분들 이거 맛있어 이거 우리 어제 마임 시켜보니까 이거 준 거 같아 좋아하는 줄 알고 어제 많이 먹었는데 이거. 저희 혀가 너무 부럽다고요? 약간 대패 먹어볼까요? 대패 먹어도 괜찮나? 좀 여자친구 사귀면은 그래도 한 1, 2년은 무조건 가요 오 달달하네 맛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뻑뻑한 거보다는 좀 쫀득쫀득하죠 찹쌀 그런 걸로 똑같이 진짜 쫀득쫀득해가지고 한국에는 먹음직스러운 디저트가 되게 많네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디저트가 요즘엔 더 그게 발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전 디저트가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맛있게 하시는 분들 많던데 잠시만요 저희 우리 에스스프리죠 똥개새끼는 2월달부터 할 것 같아요 2월달 2월달부터 이제 그때부터 돌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래도 잘 찍어야지 다시 똥개새끼는 마음먹고 해야지 마지막 사귀었을 때가 언제였어요? 꿈에서밖에 기억이 안 나네 꿈에서밖에 아프리카에서 뭐라 하잖아요? 먹방인데 거지 같은 거 처먹고 있대요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디저트 안 드셔보셨나? 남성분이신데 디저트 안 드셔보셨나? 요즘 남자도 이런 거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어? 어? 이런 거 먹을 줄 알아야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도 잘 보이고 그렇지 맞아 여자친구분 여자 디저트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분들 디저트 많이 좋아하지 아 잘 모르시네 어? 저분은 디저트 싫어하면 여자친구 생일날 케이크도 안 챙긴 사람이야 어? 야 밥 먹자 그냥 케이크 뭘 먹냐고 같이 케이크도 먹어주고 응? 그 느끼한 것도 가끔 섭취해줘야지 몸이 이제 잘 맞거든 유튜브에서 엄청 웃네요
아, 눈에 띄네. 눈에 띄는 좋죠. 아, 눈에 띄는 먹고 싶다. 머피 하나 더 먹을게요. 아, 이게 근데 먹기가 좀 되게 불편해서. 마카롱이. 마카롱은 맛있는데 가격비에 양이 너무 적다는 점이 좀 커가지고 이게. 한 개 2,500원이면 와, 그 조그만 이 크기 막 2,500원인데 마카롱이. 맞아. 와, 진짜. 마카롱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먹을 게 많지. 남자다운 디저트는 뭐예요? 아, 양양님이 100점 고맙습니다. 아, 고마워요. 와, 좋고 색깔 진짜 예뻐요. 뭔가 여기 시럽이 좀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시럽이 약간 이게 먹기가 되게 불편해서 처음에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긴 해요. 밥 먹어. 이게 뭐하는 슈츄레이션입니까? 나는 이 초코 다 먹으라고 죽었는데 너가 반을 주니까. 형, 나 먹었다 이거. 나도 먹었다 이거. 반반씩 나눠 먹자고요. 아, 그래? 남겨놔. 거래를 할 줄 모르시네요, 이 형님이. 여러분들 반맛이 좀... 어? 아, 초코 진짜 맛있다. 어, 초코 묻히는, 묻어나는 거 봐봐. 초코 가까이 볼게요. 와, 진짜 그냥. 와, 여러분들 초코가 손에 살짝씩 묻네. 좀 더 초코 이따 넣어서 한번 먹을게요. 네. 맞죠? 초코가 그냥 와. 초코 맛있어, 초코. 어마어마하네. 응? 이거 쉐이크예요. 딸기 쉐이크. 먹는 거 하나 두고 눈치 싸움 한다고요? 아, 나는 동생 양보했거든. 초코 나는 먹어봤으니까. 동생 안 먹으러 초코 줬더니 반딱 땡겨주네요. 머핀은 이 부분 맛있어요. 껍질. 원래 예전에는 막 껍질처럼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. 맞아요. 예전 껍질채로 삼킨 적이 있었는데 막 약간 이제 떠먹는 피자처럼 약간 이렇게 비벼줘요. 이게 빵이 엄청 부드럽다 보니까 약간 이거 보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니야? 봐봐요. 그러게. 잘 먹는 거 하나 빼고 둘이 수줍니다 BJ 아닌가? 그게 매력이에요. 씁니다, BJ가. 아닌가요? 잘 먹는 거 빼고는 이제 어? 수준미달이란 BJ 이거 어? 너의 매력이란 또 야,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 케이크 맛이야. 먹어봐. 아, 그래? 어마어마한데? 완전 섞어. 여러분 진짜 아이스크림 케이크 맛 나요. 야, 진짜로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막 어마어마하네. 근데 거의 말을 좀 못되게 하는 사람 거의 남자들이 좀 많은 거야. 남자들이 아이들 보면 아이디가 남자들 남자. 근데 저희가 잘생겼으니까 그만큼 부러워서 그러죠. 부러워서 그런 거 같아요. 잘생겨가지고 남자분들이. 응? 원래 남자들이 얼굴 좀 아, 잘생긴 남자 보면 좀 뭔가 막 그러거든 원래 저. 아, 원래 혼내고 싶어해요. 아, 신고 버튼이요? 아, 미안해요. 이 비주얼이 좀 살짝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. 근데 먹어봐. 쿠키인 같이 나왔어요. 크림이 이렇게. 이번에 나 와우까지 했었다. 오! 맛있다니까 진짜. 그 투스럼 파는 아이스박스랑 비슷하네. 똑같아.
진짜 여러분 먹으면 아이스박스 맛이랄까요? 오,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놀랬어. 여기다 와우 아이스크림까지 넣잖아요. 와우 아이스크림까지 넣으니까 오, 진짜 거의 그냥 한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, 80%는 맞아요. 네, 진짜 맞지? 와, 이거 괜찮네. 초코 같은 거 괜찮네, 이게. 야, 가격 이 정도면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. 그 맛을 내일 막 그건 되게 비싼데. 진심으로 본인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김주환 닮았잖아요. 네, 잘생긴 거지. 그러면 오달수? 무슨 오달수야? 어? 무슨 어? 아, 시간 벌써 2시 돼 가네요. 이제 새벽 2시 벌써? 나 근데 이렇게 먹어야 그만 먹었네 아까. 맛있어가지고. 맞지? 와, 근데 괜찮아. 이거 와플보다는 와플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. 근데 식감도 똑같아요. 완전 부드러워가지고. 저는 나비파이 진짜 맛있던데요. 군전작가님 그 대패 먹었어요 혹시? 혹시 대패 먹으셨나? 그게 그 군전작가에 파는 나비파이가 그 대패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. 한 10초 정도? 5초? 5초에서 10초? 아, 내일 넣어서 먹자. 봐, 너무 힘든다 이게. 컵을 준 이유가 있었어 이게. 내가 봤을 때 너무 힘들어요. 너무 마이크로다가 누굽니까? 어우, 많이 닮았다 하네. 어? 내 뒷주문에 뭔가 조인 같은 게 있어. 도니까 가요 제발. 아! 이거 뭐야 이거 윤수주? 가끔 주머니에 돈이 나올 때마다 행복하거든. 어릴 때 바지에 가서 100원짜리 몇 개 나와버리면 막 그걸로 막 뭐 사먹는다고 행복하고 그랬잖아. 그랬지. 나는 그거 겨울옷이나 약간 그럴 때 되게 좋던데. 맞지 않아요? 여름 지나갈 때쯤에 겨울옷 입었는데 어? 뭔지 뭐 막 마운츠로 막 들어있고 막. 아, 그럼 진짜 개꿀이지 그러면. 요새 길 가다가 1,000원짜리 한 푼이나 준 적이 없네. 먹어도 된다. 나? 응, 대부분 못 먹겠다. 남겨야 될 것 같아 나는 이거. 아, 너도? 와플은 남겨가지고 좀 그거는 좀 따뜻하게 좀 돌려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맛있게. 좀 배부를만 해요. 오늘 많이 먹었어요. 맞죠? 진짜 분리수거가 하도 많아요. 분리수거가 어제 뭐 분리수거를 다 했는데 플라스틱에 그 답뼈를 몇 개 한 가닥 아니 몇 개 한 개인가 그 놔둬가지고 그거 김민식 아저씨가 아 그거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고 하면서 깜빡 이거 모르고 거기다 버려가지고. 근데 분리수가 진짜 많아요. 진짜 끝이 없어요. 끝이. 오늘도 분리수거 하러 가야겠구만.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
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일단 디저트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. 디저트 먹방 끝. 녹화 끝.